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친구들, 빡빡의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목디스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 목디스크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줄 거야. 이 목디스크는 전문 영어로 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는 질병을 의미한다. 이 보통 거북목이 있거나 이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할 때 디스크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데, 이렇게 디스크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날개뼈 사이와 어깨 그리고 팔 쪽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돼. 이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 거북목을 교정하고 이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습관들을 고치고 이 신경의 압박을 줄여주는 목 디스크 재활 운동을 해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좋았어. 자, 그러면 신경의 압박을 줄여주는 이 북미척추협회 목디스크 재활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목 근력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자. 우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 한 손으로 이마를 잡아서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목 근육으로 그걸 버티는 거지. 그러면 목 앞쪽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야. 좋았어. 이렇게 5초씩 5번씩만 반복해주면 돼. 이번에는 뒤통수를 잡아서 누르고 목 근육으로 그걸 버티는 거지. 이번에는 목 뒤쪽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야. 목 뒤쪽 부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씩 5번씩만 반복해주면 돼. 좋아.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옆통수를 잡아서 누르고 이 목 근육으로 그걸 버티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씩 5번씩만 반복해주면 돼. 좋았어. 잘했어. 자, 두 번째 운동은 머리 들어올리기 운동이야. 이 머리 들어올리기.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엎드린 다음 이 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이렇게 축 늘어뜨리는 거지. 그 다음엔 이렇게 천천히 목을 들어올려주는 거야. 완전히 들어올린 상태에서 5초 동안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는 거지. 이렇게 5번씩 5세트만 반복해주면 돼. 좋았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이번에는 누워서 목을 들어 올리는 거야. 이때 턱이 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 동안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는 거지. 이렇게 5번씩 5세트만 반복해주면 좋았어. 자, 이 세 번째 운동은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이야. 우선 의자에 앉아서 이 어깨의 긴장을 완전히 뺀 다음 이렇게 오른쪽 손으로 왼쪽 쇄골을 잡아서 고정하고 이 고개는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지.
이때 눈도 최대한 대각선 끝을 바라보는 게 좋아. 이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고 흉쇄 유돌근이 늘어나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30초 동안 유지해줘. 이건 왼쪽 오른쪽 각각 30초씩 3세트만 반복해주면 돼. 자, 마지막으로 가슴 근육 스트레칭이야. 먼저 이렇게 벽의 모서리에서 이 팔을 이렇게 지지하고 런지 자세를 취해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주면 자, 이렇게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야. 좋아. 이때 목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최대한 상체를 세워주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쭉. 목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거에 집중해줘. 좋았어. 자, 이렇게 총 4가지 운동을 매주 5번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가 훨씬 좋아지게 될 거야. 좋았어. 아, 그리고 대부분의 목 디스크 환자들은 이 라운드 숄더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처럼 등이 굽은 사람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해주길 바라. 그러니까 목 디스크 재활 운동과 이 라운드 숄더 교정 루틴을 둘 다 해주는 거지. 좋았어.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